안녕하세요. 사기국어 입설력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임성영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신지요? 수능이 끝나고 우리 아이들은 또그 기말고사 대비에 여념이 없을 시간입니다. 올해 수능은 불수능에 가까웠고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재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그동안 받아왔던 성적에 비해서 턱없는 성적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지난주, 이번 주 주말 이용해서 논술과 면접이 피크로 이어집니다. 이제 입시의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 차례입니다. 특히 예비고3 되시는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또 예비 고1을 넘어서 예비 고2까지 우리 어머님들을 모시고 12월 9일 날 입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입시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냐면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수시 지원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줌을 이용해서 몇 차례 설명에서도 안내는 드렸지만 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등수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입시의 근본적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웠고 또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수능에 대한 가채점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2학년, 3학년이기 때문에 이 내신에 대해서 좀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예비 고1 어머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 차례 진행을 했지만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각과 어떤 눈으로 우리 아이의 성적을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역 고교 특징을 저희 부천 지역, 인천 지역의 학교들을 놓고 세부적으로 국, 영, 수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세 번째 입시 데이터 분석 파트인데 우선 어머님들이 먼저 가장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입결에 대한 이해입니다. 입시 결과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평균점에 이 논리에 빠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2.5가 평균 커트였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있으면 겁나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50% 컷, 70% 컷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점을 대학에서는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 원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합불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에 그 지원했던 패턴을 놓고 내년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경쟁률에 대한 부분인데, 대학에서 발표하는 경쟁률은 명목상의 경쟁률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충원율까지 계산이 된 실질 경쟁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목상의 경쟁률과 충원이 포함이 된 실질 경쟁률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계산을 해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여타 다른 학원이나 유튜브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와는 약간 결과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주로 숫자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실제 입시 컨설팅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내용들을 대부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내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반드시 참석하셔서 우리 아이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12월 9일 늦은 7시 반에 우리 어머님들 모시고 많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모의고사 성적표를 지참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정시 지원 라인을 좀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가질까 생각 중입니다.
10월 9일 7시 반 잊지 마시고 우리 어머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아이들 입시에서 피니시라인에 가슴을 대서 모두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4개 국어가 함께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